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폐목으로 공원 벤치를 만들고 지팡이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곳. 강동구 희망목공소를 박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수의 손길을 거친 통나무가 매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나무나 태풍에 쓰러진 폐목들로 벤치와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곳. 이곳은 희망목공소입니다. 일자산, 구봉산, 고덕산에서 폐목으로 수거해서 주민의 편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8년 전 문을 연 희망목공소는 폐목을 재활용해 공원에 놓을 의자와 각종 전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2014년부터는 주민들에게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명아주 나무로 지팡이도 만들어 노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목공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러한 산림 분야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사업이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재가공해 사용 가능한 의자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곳. 강동구 희망목공소의 의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